그럼 지금부터 웹젤을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웹서버의 콘솔에 제가 접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콘솔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생활코딩 웹서비스 수업을 보시면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웹GL 글로브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배포하는 사이트인 구글 코드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포그래피 모듈에서 웹GL에 대한 개발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 웹GL의 구글 코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 웹GL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이런 형식을 갖고 요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운로드를 받죠.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면 webglobe.zip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콘솔 환경에서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요 링크를 주소를 복사합니다. 링크의 주소를. 자, 그 다음에 다시 콘솔 환경으로 들어온 다음에 요걸 다운로드 받을 건데 저는 wg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wget 띄우고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webgl glob.zip라고 하는 파일을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받은 파일을 저는 unzip 압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리눅스 제가 쓰고 있는 곳은 현재 우분투인데 에서는 압축을 풀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sudo apt-get install unzip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unzip webgl glob.zip 엔터를 땅 치면 현재 이 webgl.zip라고 하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파일들을 보면 자,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글로브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이 글로브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글로브 이 대시 서치라고 하는 것은 예제 파일입니다. 이 예제 파일을 통해서 이 글로브라고 하는 솔루션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글로브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우리가 실제로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한 파일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cd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글로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디렉토리가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index.html이란 파일 안에 이 글로브를 구동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opulation90950.jso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이 현재 index.html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인구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예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이 index.html 파일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이 population90950.json이라는 파일 안에 JSON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이 이 JSON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화면에 WebGL Glob라고 하는 이 시각화된 방식을 통해서 표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현재 저는 이 글로브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를 웹으로 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168196.129 이것은 현재 제가 웹서버를 구동하고 있는 이 주소고요. 슬래시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 이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곳이 이 글로브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다가 제가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글로브 슬래시 index.html 파일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저의 현재 환경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환경은 각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index.html이라는 파일
자, 여기 있는 요겁니다.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대략적인 레이아웃은 표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크롬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 클릭 요소 검사를 해서 네트워크를 열어보니까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롬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탭은 현재 이 접속한 웹페이지의 웹페이지와 이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들은 현재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즉 파일의 주소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Open Link Address, Open Link In 탭을 해보니까 자, 지금 문제가 생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경로가 슬래시 글로브 슬래시 서드파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글로브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glove 엔터를 치면 이제서야 제대로 열렸죠. 왜냐하면 제가 설치한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는 바따따따입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글로브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그 디렉토리 안에서 webgl-glob.zip라고 하는 파일을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파일이 현재 글로브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에 글로브가 한 번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index.html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에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긴 상태인데 저걸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nano index.html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url 하고서 loading.gif라고 하는 파일이 경로가 절대 경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슬래시로 시작하는 것은 루트, 모든 디렉토리의 최고 부모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글로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연 파일 index.html이란 파일이 index.html이란 파일을 열었잖아요. 그럼 이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글로브라고 하는 것을 자, 지우고 index.html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loading.gif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slash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 즉 index.html이라는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에 있는 loading.gif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이것과 비슷하게 경로가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도 앞에를 지우고 점 슬래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여러 링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중에 third-party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tree 그 밑에 있는 tree.webgl.js 파일을 로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이 부분도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점 슬래시로 바꾸고 이것도 점 슬래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글로브 슬래시 글로브 슬래시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것도 점 슬래시로 해서 index.html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population 90950.json 파일을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예제 파일을 구동하는 데는 여기 있는 이 경로만 잘 설정을 하면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나노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노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 O 키를 누르시고 자, index.html 파일로 그대로 우리가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수정이 됐어요. 그럼 다시 저는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바꿔주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파일들을 다 읽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것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이 예제 파일을 구동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예제 파일은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구동시켰다는 돼서 의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는 이걸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WebGL 글로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을 알아보고 그 포맷에 따라서 데이터를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